아이고 훈이치야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혹시 저랑 재미하실 분? 이거 쓰러뜨리면 벌칙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입니다. 안 해주시면 이걸로 때립니다. 자 오늘 뉴메탈은요 예, 요리기 또 패치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요리기 구울과 그리고 궁극기 소환수가 그렇죠 요리기의 능력치에 따라서 강력해진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겁니다. 요리기의 체력을 올리고 공격력을 올리면 소환수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체력과 공격력만 오르는 아이템들로 준비했습니다. 야 아주 그냥 구울도 세고 요리기도 센 그런 뉴메타 준비했어요. 가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알람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고요? 미스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아직 안 하셨다고요? 컷 해버리기 전에 빨리 하세요. 탑은 야소 같네요? 아니면 야소 원딜인가? 요즘은 하도에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모르겠어 그냥. 자 여기서 원딜 누군지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드릴 선물은요? 내 입술. 일단은 직스 믿음 맞았어. 아 왠지 야소가 탑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맞네요. 터트려? 견제 좀 하는 친구네. 네, 에어 본다면 기분 드럽게 나쁜데. 이게 맞아? 요리기 커서 그래. 저도 이게 보면 커갖고 차와 차세를 잘 못 지나갈 때가 있어요. 비슷한 거지. 오케이 뛰어들아. 그렇지 뛰어라. 와 근데 찌르기 한 방에 다 정리돼버리네. 현자 타임 애지게 오네. 니넨 왜 일어나가지고. 야야야야야 계속 자 미니언들. 뭐야 굴들아 계속 자. 아하 뭐야 오신 거예요? 한 대 맞으시고요 또 맞으시고요. 어떻게 할 건데 어쩌실 건데요? 오케이 이런 워웩 집 가야 돼. 강제 귀가행. 그러니까 그거지. 약간 이제 미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대학교 때 이제 과팅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다 괜찮은데 한 명이 마음에 안 드네. 한 명을 집을 보내야 돼. 강제 귀가행.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근데 그러면요 야 카직스 카직스 니마 레드를 주고 가네. 여기서 트릭을 써버리네. 와 나 집을 갔다 올 거야 이따가. 알았지. 심지어 야소가 저거 헬프가 아니라 점화라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임포턴트한 부분이거든요. 맞다이 자체에선 좋아 진짜 좋은데 제가 텔포로 복귀해서 풀피로 도착해서 아이템을 맞춘 상태로 오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운영이야. 이러면은 일단 요림의 주먹 바로 갑니다. 전 도라에몽 주먹 신발 하나 사고 되돌리기 왜 안되냐. 신발 팔고 이거 충전용 물약 살라 그랬는데 아 얘는 왜 올라왔냐. 근데 뭐야 전출 왔어? 전입 신고도 안 했는데 이거 정말 놀라운 점은 제가 일단 CS 안 밀리고요 점화 상대로 잘 버티고 있다. 가라! 그렇지! 그렇지! 유령아 힘내라. 양어 때! 뺨! 뺨! 뭔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잠깐만요. 중요합니다. 이 친구 킬 가꿀 거야. 왜냐? 아까 공 안 썼거든. 나랑 맞다이 때문에 공 안 썼거든요? 자기는 이제 공이 있거든. 살짝 위험스. 안 위험스. 안 위험해. 안 위험하지? 어차피 지금 야소 나를 상대로 킬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저는 경험치도 놓치지 않고요. CS도 놓치지 않고요. 아주 좋아. No. 양호띠. 하나쯤은 남겨도 돼요. 다이어트 하니까. 가뒀다. 제대로 가뒀다. 야 카직스님 이거 뛰어와. 그렇지 전멸 뺐다. 전멸 뺐는데 오지 마세요. 가지마. 가지마 안돼. 귀가해. 집에 가자. 됐어. 강제 귀가시켰네요. 아 그리고 그 갱플랭크 영상에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형 편집자 바꿨나요? 형 캠이 바뀌었는데요? 아니요 조명을 산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조명이 없을 때는 투척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조명이 너무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나오다 보다 보니 조명 때문에 그늘졌던 이 투척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투척을 없앨 방법은요 조명을 안 쓰던가 살을 빼는 겁니다. 1번이 괜찮나? 오케이 저 텔포 돌아오죠. 근데 이게 지금 타워 체력이 많이 까졌어.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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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용량 사고 타워 풀을 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전멸 썼죠 너? 나를 타고 나간다고? 나 아니었어도 미니언 타고 가긴 했겠다. 저거 불 타고 그래도 잡았죠? 그렇지 이건 배추를 넘어서 양배추를 넘어서 아오지 배추를 넘어서 미스터 추 정도 되죠. 미친 사람을 상대할 때는 준비해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이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슬로우요. 그냥 나한테 스치면 슬로우야. 가자. 그렇지 그렇지. 오지게 세고요.
어, 워빙님 지원하네요. 만화가 없네. 아! 미스. 포춘. 보시면은 지금 예, 제 체력과 공격력이 비례해서 굴이 세졌어요. 궁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루메타의 핵심이기 때문에. 좋았고요. 좋았고. 아주 좋았고. 일단은 미드 한타 참여해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지금 제가 가서 좋을 게 없어요. 요릭이 한타 챔프는 아니잖아. 스플릿이야. 아니, 진짜로. 그 1년 전쯤에 그 요릭 장인분이 제 장인 초지도 오셨었는데, 물론 그 영상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망했지만 못 썼습니다. 그때 배웠죠. 아, 요릭은 스플릿이다. 서당께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롤을 7년째 하고 있지만 풍어를 못 읊고 있긴 한데. 일단은 오케이, 워빅 죽었어. 워빅 죽었으면은 이 친구 도울 사람 많이 없어. 변화구? 변화구! 오케이 변화구. 어, 애초에 맞지도 않는 거였어? 오케이 또 한 방. 아프지? 쭈빼기! 아니 쳐 그냥. 전멸 뺐잖아 그냥. 전멸 빼면 돼. 에, 전멸 빼고 빠져갖고 공 쓰고 쭈빼기고 평타 딱 때리고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오케이 따라가서 똑배 똑배기. 베이가 똑배기. 뭐야 2번 타자야? 2번 타자 어서 오시고요.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어, 좀 저항하시네. 저항해봤자 똑배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야 이거 잘 크네. 오랜만에 좀 캐리하네요. 가끔씩 해줘야 돼. 자 이제 굴이 어우 이거 능력치에 따라서 엄청 올랐어요. 네 맞아. 오 내 말이야. 풀로 꽉꽉 채웠어. 얘네 데리고 다닐 수 있거든요? 서로 분양받았습니다. 일로 앉아. 줄까? 앉아. 뭐야 뒤로만 가. 엎드려. 줄까? 서. 줄까? 뒤로 가. 아 뒤로 가. 말 듣네. 야 워빙 잡어. 역 따버려. 됐어 뛰어. 그렇지. 오케이 어시스트 양호. 어시스트 또 양호. 그림 나오잖아. 너 시베리아야. 아이 그만 안 하냐? 야 한다 한다 한다. 얘랑 시장마차야. 황대! 황대! 야 두식이 두치리가 사라졌네? 줄나 까래. 어 귀여운 놈들이야. 아르 다 갔네 이제는. 가자 라인 밀자 얘들아. 일하자. 어 그렇지. 진짜 죽을라고 진짜. 진짜 죽을라고. 진짜 죽을라고. 야 어때? 어 진짜 죽을라고. 가자. 유령신부님. 이 유령신부 맞냐? 얘 이름 뭐야? 안개마녀구나. 죄송합니다. 일단 쿨감 40%라서 얘긴 끝났어. 말할 거 뭐 있어. 말해 뭐해? 너무 센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봐줬다. 잡아! 그렇지. 똑배게 그냥 이거잖아. 오공님 아우 뭐 좀 하시네. 야 유령아 어딨냐? 거기서 사투하고 있어? 어우 바로 어디지 안 됐네. 부모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말 안 들으면 속상해. 속상해. 일로 와. 그런 녀석 한 대만 맞아. 일로 와. 그렇지 똑배기지. 뭐야 이건. 얘 잡어. 잡어. 야야야 타워 막고 있어도 괜찮아. 때려! 그렇지. 너무 세서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직스 때려, 직스 때려, 얘들아. 그렇지! 야, 이거 쫄병들 말 잘 듣네. 저 유령 빼고 저거. 오케이. 뛰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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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귀두 컷! 클럽 입구 컷! 와, 오지게 세다, 이거, 진짜. 좋네 좋네. 어. 간만에 또 캐리했네요. 네. 아 뿌도대 하우 뿌도대. 어 브라질리언 왁싱한 것 같아. 아주 시원해. 어. 자 딜량 한번 볼까요? 와 딜량 좋았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은 이거 1842 이거 어, 1842년 무슨 일이 있었죠?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또 선물 드릴게요. 그건 바로 내 입술.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